야, 저거 배시장 아니야? 그러네. 배상도 시장. 여길 왜 왔어, 시장이? 그냥 밥 먹으러 왔나 보지 뭐. 야, 인마. 현승그룹 전무 죽인 놈들이랑 배시장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게에 오는 게 그 우연이야? 뭐야. 그럼 배상도 시장도 일에 관련이 있다고? 야, 차에 도감청 장비 있지? 세경아, 몇 번 방이니? 회장님은? 아, 알았어, 금방 갈게. 들어왔어. 아이고. 아이고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시장님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아, 예, 예. 너 이거 배시장 있는 방에 들어가서 어? 안 보이게 잘 붙여놔. 작업 끝나면 바로 연락하고. 나 여기서 녹음하고 있을 테니까. 기껏 붙여놨는데 그 블랙이 안 하면? 안 하면 새끼야 그냥 나오면 되지. 빨리 들어가 이 새끼야. 아이씨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씨. 주변 되세요? 그런데요. 잠시만요. 협조 부탁드립니다. 에이. 괜히 숟가락 잘못 올렸다가 조 회장이랑 척 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오전에 그 공치로 갔었는데 조 회장 일로 말들이 많더라고 사람들이 저 이따 얘기하시죠 여기 음식이 꽤 괜찮아요 입에 맞으실진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아주 좋아합니다 간도 적당하고 뭐 좀 드세요 예, 예, 드시죠, 드시죠 예, 예. 맛있게 드십시오. 배달 끝났습니다. 야, 이거 무슨 버튼 눌러야지 이게 소리 들려? 응. 녹음은 어떻게 해? 메모리 카드로 녹음된다고? 응. 알았어, 너 거기서 대기하다가 장비 수거하고, 응? 이따 빠져. 아, 알았어. 아무튼 전 조용국 그 사람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. 막말로 회장을 아무나 합니까? 넥타이 하나 맨다고 조폭이 회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어쨌든 조 회장 빼내려고 여사님께서 힘 많이 쓰셨다는 거 들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. 상황이 이렇게 풀렸어.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올라온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배 시장한테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일 한번 맡겨봤는데 조폭 근성을 못 버리더라고요. 끝까지. 아무튼 그쪽 일은 제가 잘 정리를 했고요. 이제 우리 일 이야기 나누시죠. 회장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. 저나 배 시장이나. 뭐 하자는 거야, 이 새끼들.